자. Stanley walk straight ahead. 정신지배 기관 또 왔네요, 여기. 아. 어, 잠깐만. 이스케이프? 탈출로가 있네? 아, 이거 또 끌리는데 이거. 아하, 모르겠다. 간다. 비록 이 통로에는 탈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지만 진실은 스탠리가 이 복도 끝에서 잔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 나 죽음이야, 짜증나게. 그 뒤에는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스탠리는 아직 자신이 온 길로 되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이 순간 스탠리는 의식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러 확고한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내딛고 있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난 안 죽으니까. 설마 용암? 어? 설마 진짜 죽은 거야? 아, 이럴 수가! 아니야, 아니야. 로딩이었어. 오, 좋아. 계속 떨... 어? 살았다. 기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탠리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자 그는 그의 인생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리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평생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진짜 세상을 모르죠. 아마도 그의 죽음은 고작 장님의 눈알을 뽑아내는 정도와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체념하고 기꺼이 짧고 얄팍했던 인생의 잔인한 결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스탠리. 에이, 뻥치마. 설마 여기에 죽을까, 내가. 아니... 스탠리가 속절없이 거대한 압축기로 끌려가는 순간 나레이터는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Goodbye, Stanley.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기계는 스탠리의 모든 뼈맞이를 부숴버렸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에이, 뻥치지마. 어? 더 스탠리 패러블. 하지만 불과 몇 분만 있으면 스탠리는 게임을 재시작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히 살아서 사무실에 앉아있겠죠. 나레이터는 도대체 그가 무엇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 새로운 나레이터는 뭐야? 여자 나레이터는 또 누구지? 어? 뭐야? 당신에게 허락된 모든 길이 정해져 있다면 죽음도 삶도 의미가 없을 텐데요. 보이십니까? 시작하는 순간 스탠리는 죽은 목숨이었다는 사실이 이젠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스탠리 컴퓨터 오피스 레이아웃. 뭐야? 오피스 레이아웃. 어, 뭐야 이게? 다 전시해놨는데? 박물관처럼? 나 투도어. 아, 이럴수가! 모든 건 정해져 있었어. 꺼, 꺼, 꺼. 버튼 사운드. 도어 디 오피스 크레딧이 있어? 뭐야 이거. 아, 여기 다 전시되어 있네. 메인테넌스 룸. 아, 이거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있네. 그린라이트. Am I going crazy? 편지다. 그거 같은데, 이메일 같은 거? 어? 111-2800? Could you tell me what the signification number? Are you locked? 뭐야 이게?
나레이션스 이메일, 아 나레이터의 이메일이구나. 이거 그냥 다 전시, 어? 427? 나잖아, 스탠리. 스탠리 오피스. 게임 디자인. 프리덤 엔딩? 프리덤 엔딩 as it. 이그질인 베타. 어 베타에 프리 프리덤 엔딩이 존재한다는 건가? 막 다 뒤져보고 싶다. 이스케이프 메뉴. 어허 이거구나 이거. 신기하네. 트레일러. 아 뭘 많이 뒤져봐야. 여기서 뒤지면 뭐가 나오려나? 아 근데 나 저거 궁금하다. 저거 뭐죠? 방금 프리덤 엔딩? 뭐야? 원 옵션, 투 옵션 벤트? 이거 약간 뭐 선택 같은 거 아닌가? 신기한데?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어디로 탈출해야 돼? 아까 거기 스탠리 어쩌고 써져 있던 데로 나가면 되나? 여기 이두 사람을 좀 보세요. 서로를 어찌나 망가뜨리고 집에 싶어 하는지. 그러면서 또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를. 업! 저 모습이 보이시나요?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보이시냐고요? 아니, 보이지 않으시겠죠. 때때로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들으세요. 아직 저 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둘 다 죽기 전에 프로그램을 꺼버릴 수 있다고요. 이해스실 버튼을 누른 다음 나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 외에는 게임을 깰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다른 사람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멈추세요! 그게 당신이 진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던 간에 직접 선택하세요. 시간이 선택하게 되면 시간! 잠깐만, ESC 눌러서 나가기를 눌렀어야 됐나? 이미 빠지겠는데? 끝났어? Hello? 끝났나 본데? 이럴 수가. 빠지기로 끝났어. All of his co-workers were gone. 그러면 이번에는 버튼을 escape 말고 버튼을 누르는 쪽으로 갑시다. 왼쪽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달의 사원, 안녕하세요. 물론 그것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장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단에 도착하자 스탠리는 사장실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어디였더라? 여기지? 비밀번호 뭐였죠? 2840이었나? 2 에이 4, 5.
1분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흥분은 건강에 좋지 않죠. 그래서 그는 차분한 뉴에이지 음악과 함께 잠시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 너무 차분한데? 아, 마음이 달래지고 다시 활기가 샘솟는 것을 느끼며 스탠리는 차분히 새로 열린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참 별걸 다... 여긴가? 갑시다. 헬로 사장님. Stanley walked straight ahead through the large door that read Mind Control Facility. 갑니다. 아, 자 이번에 버튼 누르러 왔다. 꺼져, 꺼져. The lights rose on an enormous room. 텔레비전으로 화면으로 가득 찬 거대한 방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This place hold, Stanley thought to himself. 이거 모니터 하나 갖고 싶다. 어. 내 방에 딱 이거 모니터 하나 더 놓을게. 어, 열렸네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요. 와, 직원이 몇 명이에요? 596명. 위쪽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저기, 저기. 그렇구만. Stanley really been under someone's control all this time? Was this the only reason he was happy with his boring job? That his emotions had been manipulated to accept? 아까 읽었으니까 난 다 알고 있어. 빨리 보내줘. No. No. He refused to believe it. He couldn't accept it. His own life in someone else's control? Never. Never. Thinkable. Wasn't it? Was it even possible? Wasn't it possible? He spent his entire life utterly blind to the world. Blind to the world. But here was the proof, the heart of the operation. 다음 저는 저기 버튼을 누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Sad or content, walking, eating, working. All of it monitored and commanded. 이서 오프를 눌렀어야 됐죠? 온이 아니고. 아까 온 눌러서 개망했었으니까. Stanley decided that this machine 더 이상 간섭하지 않도록 결심합니다. 설마 이대로 끝은 아니겠지? 뭔가 있겠죠? 뭐지 뭐지 뭐지? 이 신비로운 음악은 뭐지? 어둠 그리고 불확심에 대한 오한이 떠오르고 이걸로 끝난 걸까요? 뭐야? 그래요.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기계를 쓰러뜨리고 누군가의 조종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문은 천천히 열리는 와중에도 스탠리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퍼즐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떻게 그가 기계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졌을까요? 어떤 수수께끼들이 이 수상한 건물 안에 잠재되어 있을까요? 하지만 방 안으로 햇빛이 들어오자 그는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쫓던 것은 지식도 힘도 아닌 단지 행복이었으니까요. 어쩌면 그의 목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더 이상 누구에도 그에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느낄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던 이제 그의 것이니까요. 와! 그것이 그가 알아야 할 정보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유일하게 알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스탠리는 열린 문으로 걸어나갑니다. 스탠리는 자신의 피부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운 감촉, 거대한 가능성이 길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정확한 그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탠리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반전 있는 거 아니야? 끝났다. 아, 나도 건물 보고 싶어가지고 뒤로 돌아보고 싶었는데 이 시점이 변경이 안 되네요. All of his co-workers. 진엔딩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진엔딩이 있어요? 진엔딩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나? 아, 꼈어. 야, 나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자식이 씨. 오른쪽. This was not the correct way to the meeting room, and Stanley knew it perfectly well. Perhaps he wanted to stop by the employee lounge first. 내가 못 본 엔딩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엔딩 찾아내는 것도 힘드네. The lounge was sublime, a work of art. But eager to get back to business, Stanley took the first open door on his left. 아, 안 가. 스탠리는 지시를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잘 예지하는 게 신기할 정도죠. 그가 이야기를 통제하고 있고 아무도 그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에 스탠리는 플랫폼에서 뛰어내렸고 추락사했습니다. 잘했어요, 스탠리. 모두가 당신을 아주 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럴 수가. All of his co-workers were gone. What could it mean? 추락사 엔딩이었어. Stanley decided to go to the meeting room. Perhaps he had simply missed a memo. 다시 가야 돼.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When Stanley came to a set of two open doors, this was not the correct way to the meeting room, and Stanley knew that well. Perhaps he wanted to stop by the employee lounge first, just to admire it. Standing now in this incredible room, Stanley took the first open door on his left. 안 가, 닫어. 자, 이번에는 추락사지 맙시다. Stanley was so bad at following directions, it's incredible he wasn't fired years ago. Look, Stanley. I think I've gotten off on you. 우리 관계가 처음부터 틀어졌던 것 같군요. 난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라고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는 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항상 당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니까요. 당신이 무시해오고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누군가가 있답니다. 제발이니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지 말아줘요. 쉬어, 나 혼자 내릴 거야. 지금 절 위해서가 아니고 그녀를 위해 부탁하는 거예요. 그녀가 누군데? 이곳이에요, 스탠리. 만회할 기회입니다. 당신의 일은 치워두고 그녀를 되찾으세요. 그녀가 누굴 말하는 거지? 설마 그녀는 쭉 기다렸어요. 그 다른 나레이션 말하는 건가? 그녀예요, 스탠리. 그녀에게 손을 뻗으려면 당신은 이걸 해내야 돼요. 당신이 진실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를 받을까요, 말까요? 똑딱똑딱 받아보죠. 응? 스탠리, 당신인가요? 잠시만 있어봐요. 자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지금 오븐에서 빵을 꺼내고 있거든요.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들어와서 당신의 하루 일과를 전부 말해줘요. 개같은! 당신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누가 당신에게 삶을 맡기고 싶어 하겠어요? 주고 날려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스탠리.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요. 들어오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보여줄게요. 뭐냐, 너? 내 아내냐? 이야기는 스탠리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의 죽음에 대한 매우 슬픈 이야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427번 고용자 씨. 당신의 키보드에서 0키를 누르세요. 스탠리, 무척이나 지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게도 어떤 것이도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누르는 모든 버튼들은 그의 삶이 얼마나 하찮은지 환기시킬 뿐이었죠. 그를 보세요. 저기 명령받은 그대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그를요. 이제는 그는 버튼을 누르고 있죠. 그는 점심을 먹고 있어요. 이제 그는 퇴근해요. 이제 그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와요. 누군가가 그의 삶을 동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스스로 이런 삶을 택한 것이죠. T를 누르세요. 싫어. 안 누를 거야.
어디 못 나가나? 아 누르기 싫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생각 속에서 아 그의 생각 속에서 그는 굉장한 모험을 떠날 수 있어요. 그의 책상 앞에서 스탠리는 알려지지 않은 굉장한 섬을 찾기 위한 거친 여정을 꿈꿨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매일 일로 돌아올 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V를 보시려면 R을 누르세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일에 환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일하는 도중 책상 앞에서 일어나서 모든 직원들 그리고 사장 빌딩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 생각은 그를 굉장히 흥분시켰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면 아이를 누르세요. 아이들이 어딨어?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갔어요. 각각 지나갈 수 있는 두 개의 열린 문 앞에서 도착한 자신을 상상했죠. 마침내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각각 문 뒤에 뭐가 있는지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선택이 뭔가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환상적이었죠. 저녁을 차리시려면 B를 누르세요. 아 뭐야. 그는 이런 멋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길과 목적지로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한쪽 길을 따라가면 모니터와 정신지배기들로 가득 찬 거대한 방이 있었고 다른 쪽 길로 내려가면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 있는 노란색 선이 또 다른 길로 내려가면 아기가 있는 게임이 있던 곳. 그는 이 모든 걸 통틀어 스탠리 우아라고 불렀어요. 이건 정말 멋진 판타지여서 그는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다시 계속해서 그는 이게 절대 끝나지 않기를 바랬으며 늘 이만큼 자유롭기를 바랬어요. 분명히 저 새로운 길에는 답이 있을 거야. 아니 그래? 아마 한 번만 더 플레이한다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F를 누르세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현실에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 매일 그랬던 것처럼 버튼을 누르는 거지 변할 건 없었어요. 그가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이 얻은 건 써버리고 어떤 삶이 진짜인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수면을 취하려면 X를 누르세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이 세계에서 그는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여기에 머물수록 천천히 죽어야 할 거라는 걸 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겠죠. 멈추지 않을 거예요. 자, 잘 봐요, 스탠리. 다음번에 화면이 너에게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누르지 마세요. 오케이, 안 누를게. 안 눌러, 안 눌러. 아 누르고 싶다. 버틸 수 있을까? 아 누르고 싶어. 안 누를 거야. 하지만. 봤어요? 그가 내 말을 못 듣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말해야 여기 있는 몇 시간이 그가 자살하는데 한 표를 던지라는 거 이해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는 걸 그에게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8번을 누르세요. 아니요.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하지만 전 규칙들을 만들지 않아요. 스탠리처럼 그저 의도된 목적대로 움직일 뿐이죠. 우린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걸 그에게 전달하는 걸 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어요. 어쩔 수 없죠. 해야만 해요. 아마도 그래. 이번에는 알아차리겠죠. 이번에는. 죽으세요? 저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스탠은 버튼 눌렀죠. 다시 시도했고 스탠은 버튼 눌렀어요. 그리고 전 다시 시도했고 스탠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죽으세요는 심했잖아요. 끝났어. 죽는 엔딩이야? 와 이거 진짜 하면 할수록 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스탠리 decided to go to the meeting room. Perhaps he had simply missed a memo.
When Stanley came to a set of two open doors, this was not the correct way.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 되지? And Stanley knew it perfectly well. 제가 Perhaps he wanted 뭘 해야 되죠? By the employee lounge first, just to admire it. 모르겠다. 일단 가보면서. Butterflies in his stomach, but eager to get back to business, Stanley took the first open door on his left. 이쪽으로 내려가는 엔딩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Stanley was so bad at following directions. It's incredible he wasn't 5 years ago. 주변에 뭐가 있을까? 어, 옆에 길 있다. 아닌가? Look, Stanley, I think perhaps we've gotten off on the wrong foot here. 이쪽 길로 한번 가볼까? I'm not your enemy, really, I'm not. 아, 전화선 뽑기? 아, 맞아. 아까 전화선 뽑기도 한번 해봅시다. But the fact is that the story has been about nothing but you. 저기로 뛰어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이따 저기로 가봅시다. Someone you've forgotten about. Please stop 시사? trying to make every decision by 장난하십니까? yourself. 어? Not asking for me. I'm asking for. Okay. This is it, Stan. 이런 데는 뭐 없나? Your chance to redeem yourself. 근데 이 나레이션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 데리고 노는 재미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네요. 뽑아 뽑아 뽑아. That's her, Stanley.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당신 전화기 코드를 뽑은 겁니까? 아니요, 그런 선택은 해서는 안 됐어요. 어떻게 그걸 한 거죠? 당신 정말 잘못 선택한 겁니까? 전 정말 그게 가능했는지도 몰랐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아니, 정말 여기 있어요, 정말로. 스탠리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끌려와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를 했어요. 음악이 나오고 흰색 화면으로 페이드인, 크레딧 나오고 전화를 받지 않는 건 사실 좀 틀린 행동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결정들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당신이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당신은 잠깐만요. 내가 방금 본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믿을 수가 없어. 이걸 왜 진작 보지 못했지? 당신은 스탠리가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사람이군요.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게 바로 왜 당신이 옳고 틀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지금까지 당신을 게임 내에서 돌아다니느라 나도 들었다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당신이 그럼 난 스탠리가 아니었다는 거야? 지금?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냥? 스탠리는 사람이 아니야?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오케이, 보여줘. Choice. Choice. It's the best part of being a real person. Okay. But if used incorrectly, can also be the most dangerous. For example, in this scenario, a hypothetical real person named Stephen has a choice. He could spend years helping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of impoverished third world nations. Or he could systematically set fire to every orphan living in a 30-kilometer radius of his house. Which choice would you make? Remember that unlike here, the real world makes sense, and at no time should you make a choice that does not conform to rational logic. If you find yourself speaking with a person who does not make sense, in all likelihood, that person is not real. Allow the person to finish their thought, then provide an excuse why you cannot continue talking. Turn to a partner and practice saying, My goodness, is it 4:30? I'm supposed to be having a back sack and crack. 이게 어디에 봐서 교육용 비디오지? Practice. Excellent. 좋습니다. 장기적인 선택은 건강과 결정 정보를 위한 진행품입니다. 대부분의 의학 전문가들은 적어도 하루에 8번 이상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8번보다 많았나요? 아니면 적은가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선택이 의미있게 되는지 당신의 세계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궁금해진다면 우주의 무한함 속에서 당신의 생각과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잘없음을 기억하세요. 그럼 궁금함은 찾아들 겁니다. 이제 이 비디오의 내용을 시험해보고 도망하기 위해 강사가 훈련을 놓을 것입니다. 오케이. 돌아왔군요. 이 방이 이야기의 모순 때문에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겠죠. 아까 그 전화기 방인가 보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몇 분 전에 선택지로 되돌아가서 올바른 선택지가 어디로 이끌지 볼 수 있지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제 당신의 선택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우린 당신이 발판에서 뛰어내려서 죽게 할 순 없습니다. 주 캐릭터가 어처구니없게 이야기 중간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야기는 전혀 말이 되지 않겠죠. 이야기의 모순이 더 심해지기 전에 당신은 가능한 빨리 집으로 데려다 줘야겠어요. 불행하게도 이곳은 현실을 다루기에는 부족해 보이는군요. 죽을까봐 이거 옆에 이거 쳐놓은 거야? 아, 집에 간다. 퇴근해야지. 집에 와서 게임해야지. 스탠리 배럽을. 와, 퇴근해야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왼쪽 문으로 가서 올바른 엔딩으로 돌아감으로써 또 이야기는 해결되는 거고 당신은 진짜 세계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왼쪽 문이 어딨어? 명심하세요. 스탠리가 할 법한 일들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 책임감 있게 선택하고 항상 이야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 정도의 일을 할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믿어요. 그냥 제 말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스탠리는 두 개의 문 열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왼쪽 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이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장 사무실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거 설마 똑같은 거 아니죠? 뭐가 다른 게 있는 거죠? 내려가 봐요. 어떻게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려가라고요? 어떻게 내려가는데요? 아, 왼쪽 문으로 가면 안 됐다고? 나는 얘가 말을 들으라고 해서 말을 들었지. 뭐야? 이것도 약간 다른데? 이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엔딩? 나이트 샤크 115. He had seen it on his boss's computer just last week. Night Shark 115. Was this the code to open the door? Would it still work? There was only one way to find out. Stanley had been trained never to. 스탠리는 크게 말하도록 훈련받은 적은 없었지만 알 수 없는 것과 마주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했죠. 그는 살짝 숨을 들이키고 코드를 말했습니다. Night Shark 115. 그거 말 어떻게 해? Night Shark 115. Stanley spoke the code. Night Shark 115. He spoke it into the receiver right there on the wall. 했어요. 오케이. 그 마이크 인식해? I'm sorry, is there a problem? You didn't mishear me, did you? Please speak the code into the receiver. 설마 진짜 옵션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조작 없잖아. 말했어 나는. Night Shark 115. Night Shark 115. Okay, fine. You're not gonna do it. But you know what? It's pretty 했어. Humiliating to bring you this far. Only for you to decide what you have to do. I asked you for this one single thing for your respect. The kind of respect Stanley shows for his choices. He knows what it means to take a story seriously. If you didn't want to see what I had to show you, then why did you come here? You had a choice, you know. You could have gone through the door on the right. You okay, could have done 지금 갈게요, 그럼. Whatever the hell you wanted over there. Why did you come this way? Speak. Say something to me. Explain yourself, you coward.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날 극딜하는 거야? That means choosing responsibly and always putting the story first. I'm quite sure you'll be up to the task. Just follow my lead and you'll be fine. All right. 말대로 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When Stanley came to a set of two open doors, he entered the door on his left.
그 왼쪽으로 하면 또 거기 나오나? 아이씨 어디 가지? 에이 날 모르겠다. No. Why did you do that? Quickly. 아우, 알았어. Back in the other direction. Perhaps we're not too late. 알았어, 알았어. 아 왜 이렇게 화내? 어? 아 무서워서 게임을 할 수가 있나 이거? 아 왜? 아, 알았어, 알았어. 반대. For what? What did you get out of 아, that? 뭐야? What did you think was so special about seeing the game 아. done? Left here like so much garbage. It's worthless. 아 뭐야 왜 이래 이거? What am I supposed to do? Even if there were a way to continue, was it?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Now incorrect. How can I go back to that? I can't erase that knowledge. I'll have to live with it forever, reliving its impossibility forever. 아니 나는 이 자식 말 듣고 똑바로 갔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완전 반대로 가면 얘 완전히 나 진짜 게임. No, I have to. I have to shut the game down. 게임을 종료해야만 한다고 반드시. I have to. 뭐지? I'm here. I'm still here. Here in this pile of rubbish with you. You who thought you were so clever. Now look where we are.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봐. 모든 게임이 파괴됐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것이었는데 땅바닥에 던져버렸다고. 뭐야 이게 재밌을 것 같았어? 뭐가 라이언 했나? 스탠리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았어? 그는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지. 내가 뭔가를 말하면 거기에는 망할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했다고. 너한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아 보지. 안 그래? 네 주변을 생각하긴 하는 거야? 너는 어린애야. 내 이야기. 야 외쪽문으로 갔다면 볼 수 있었을 텐데 거기엔 지하시설 전체가 있었어. 너는 그것을 파괴하고 승리를 쟁취했겠지. 정말 완벽했을 거야. 나는 정말 노력했어. 그렇게 하기 위해 정말. 어? 나 근데 그거 봤는데 이미. 어?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볼 수 있다고? Hello? Are you... Is everything okay? Stanley, please. I need you to make a choice. I need you to walk through the door. Are you listening to me? Can you hear me? Well. Is everything all right? Stanley, this is important. The story needs you. It needs you to make a decision. It cannot exist without you. Do you understand me? 이거 쿨하다 이거. 이거 어디서 밑짝 빼기야. 이거 또 뭐 하려고. 스탠리 그냥 멈춰 있는데. 스탠리 거기 있어요? 괜찮아. 난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겠죠. 옳은 선택을 할 시간이 그건 아마 최고의 선택일 거예요. 알겠어요.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필요한 만큼 생각해요. 엔딩이 왜 이래 이거. 굳었는데 그냥 쟤? 어? 잠깐만 여기 좀 이상한데요? 시작이? 아까 거기에 이어지는 건가? 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달라졌는데? 설마 아까 그대로? 아 원래 가끔 이래요? 여기서 뻑일까? 아이. 거기 갑시다. 아까 그 건너가는 그 방.
Perhaps he wanted to stop by the employee lounge first, just to admire it. 이번에 옆으로 뛰어내리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The lounge was grand, majestic. Perhaps, but eager to get back to business, Stanley took the first open door on his left. Stanley was so bad at following directions, it's incredible. 이쪽이죠, 이쪽. 가볼게요. Look, Stanley, I think perhaps we've gotten off on the wrong foot here. I'm not your enemy, really, I'm not. I realize that investing your trust in someone else can be difficult, but the fact... 점프! Really?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Do you have zero consideration for others? Are you that convinced that I want something bad to happen to you? 이러면 뭐가 나올까요? I don't know how to convince you of this, but I really do want to help you, to show you something beautiful. 안녕. Let me prove it. Let me prove that I'm 보세요. 증명해 볼게요. 당신 대표이라는 걸. 기회를 주세요. Now listen carefully. 잘 들어요. 이건 중요하니까. 스탠리는 빨간 문으로 들어갔어요. 어허, 이것도 고민되게 만드는구만 이거. 어디로 가지? 사실 나는 열혈 팬이 더 좋으니까. 어. Oh, thank God you are to listen to me. Do you see that I really have wanted you to be happy all this time? The problem is all these choices. The two of us always trying to get somewhere that isn't here. Running and running and running just the way you're doing right now. 뭐야? Don't you see that it's killing us, Stanley? 야,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데. 아우, 다 좋았죠, 님. 114개. 사랑합니다, 방장. 감사합니다. Stopped. Thank you. And I think well, I think I have a solution. 근데 덕분에 망했어요. 어떻게 해? 빙빙 도는데. 어?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 무슨 엔딩이 나올 것인가? 이젠 뭘 원하는 거죠? 우리는 뭘 찾는 걸까요? 어? Here. Yes. Oh, it's beautiful, isn't it? If we just stay right here, right in this moment with this place, Stanley, I think I feel happy. I actually feel happy. 와우, 여기서 떨어져 죽을 수 있나? 안 되네. No, wait. Where are you going? 아, 오케이. Right. Where were we? 아, 이쁘다. 계속 이거 봐야 돼? 어? 없어졌어. 끝났나? 네, 끝인가 본데요? 계단에서 떨어져요. 만약 당신이 다치기라도 한다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이 게임은 초기화 되어버릴 거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예요. 어쩌라고? 나는 죽지 않아요. 계단에 죽지 않아요. 뭔 소리야? 어? 뭐야? 근데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죽어야 돼? Please, Stanley,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떨어져야 돼요? I believe I can fly. Okay. 어? Oh, thank God, you lived. You had me worried there for a moment. Now, can we please get back to the other room? 오, 이뻐졌어. There. See, this is what you want. Wow. We can both be happy. We really can. If we stop moving. We just have to stop. 아름답구만. 마치 내 미래의 여자친구 같구만. 환상이지? 형체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비하 발언하지 마세요. Stanley, go back. There's nothing good that can come from this. 알았어, 알았어. 뻥이야. 세 번을 떨어져야 죽는다고요? 정말 귀찮게 만들어놨네요. No, no, no. What do you do? Do you just not believe me? What can I say to convince you? 여긴 뭐야? 안 되네. 우후! Stanley, my God, is this really how much you dislike my game? That you'll throw yourself from this platform over and over to be rid of it? Okay. You are literally sure. willing to kill yourself to keep me from being. 어 맞아 맞아. 간다. The situation correctly. 뭐야 이거? Maybe you're just getting a kick. 몇 번을 떨어져야 돼? I don't know anymore. I just wanted us to get along, but I guess that was too much to ask. Uh-huh. It looks like you wanted to make a choice after all. Well, this one. 그래, 나한테 맡겨. Is it over? It's going to restart, isn't it? I'm going back. 아 근데 좀 불쌍하다 나레이션. 아 그래요. 전 저로 돌아가죠. 와 이러는데 불쌍해. Even now, Stanley's office was a distant memory. What did it look like? 뭐야? There was a computer, perhaps, and a painting. 약간 다른데? Was it a painting 뭔가 느낌이? Or a photo? He could no longer recall. 이제는 왼쪽으로 계단 아래로 내려가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란 문? 아, 그 파란 문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똑같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엔딩 그쵸? 아,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This was not the correct way to the meeting room, and Stanley knew it perfectly well. Perhaps he wanted to stop by the employee lounge first, just to admire it. And here it was, the lounge. 닥쳐, 난 휴게실 따위 필요 없어. To get back to business, Stanley took the first open door on his left. 누가 커피 좀 타주세요. 휴게실 하니까 또 커피 생각이 나는구만. 커피 좀 타주세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It's incredible he wasn't fired years ago. Look, Stanley. I think perhaps we've gotten off on the wrong foot. 콘서트 쓰려 하면 나오는 일이 있다고요? 그거는 그럼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Trust in someone else can be difficult, but the fact is that the what? Really? I was in the middle of something. Do you have zero consideration for others? Are you that convinced that I want something bad to happen to you? 아 그래. I don't know how to convince you of this, but I really do want. 자 파란 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는 뭐지? Let me prove it. 아무것도 아니죠? Let me prove that I'm on your side. 오케이 증명해봐. 기회를 줄게. Now listen carefully. This is important. 자 스탠리는 빨간 문으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 미안해. 난 색약이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돼. Perhaps you misunderstood. Stanley walked through the red. 아, 이게 빨간 문 아니냐? 엥? 빨간색 아니냐? I think we're communicating properly. Stanley walked through the red door. All right, fine. Stanley, you want to know so badly what's out there? You want to find out what lies at the end of this road you've chosen? Well, don't let me stop you. You see? Wow. There's nothing here. I haven't even finished building this section of the map. Because you were never supposed to be here in the first place. 개발용 텍스처.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Is this what you had wanted? Was it worth ruining the 당신을 위해 특별히 쓰여진 이야기를 망칠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제가 그걸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걸 생각도 안 해보신 건가요? 결국 그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어졌군요. 이게 당신이 보고 싶어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절 도와줘요, 스탠리. 당신이 그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욕망을 저에게 해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뭐가 이 게임을 나아지게 할까요? 뭘 보고 싶은 거죠? 자동차? 스킬 트리? 절 도와줘요. 당신은 지금 저에게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하죠. 제가 새 디자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떠벌리면 거기에 당신이 계산한 제시. 오! This already feels leaps ahead of where we were before. Go ahead, Stanley. Take it for a spin. 아! 아! 닫아버렸어. 아하! 이런... 아, 뭐야. 어차피 여기잖아. Okay, I'm going to stop you there. Now, tell me about your experience with this new version. Would you say that the game benefited from allowing you more choices? 여자친구 하나서 싸대는 것 같다고? Feel free to be honest. 아, 난 여자친구 없어서 모르겠네. Critical feedback here. A one? I mean, I understand if you had reservations, you saw ways the game could be improved to more fully express itself mechanically and artistically, but a one? Yeah. It's not even helpful. What am I supposed to do with that? But I guess it isn't my place to judge.
여기요. 당신의 이전 플레이 방식을 토대로 제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루홈런을 친 느낌이요. 한번 보세요. 열어. 나. Would you say that competitive leaderboard helped you feel motivated to keep walking through doors again? 이게 점수에 따라서 또 엔딩이 달라지나? 2점. Hey, I nearly forgot. I've got a prototype of a new game I've been working on, and now would be a lovely opportunity to give it some playtest. 어, 보여줘, 보여줘. You wouldn't mind 봐봐, taking a 보여줘. Minute, would you? Perfect. Let me boot it up. 음. In this game, 뭐야 이거? 이 게임에선 아기가 왼쪽에 있는 위험한 구역으로 기어가요.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면 아이가 불에 닿는 다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게임일 뿐이니까 그냥 뭐 제 인성이랑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봐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4시간 동안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오케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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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누르고 있는데 아이고 아이 안 돼. 안 돼. You heartless bastard. Did you do it because you hate babies or purely to spite me? Because if it's the latter, well I don't know what to do. I'm completely out of ideas. I can't think of a single thing that might improve the experience for me. I'm not even going to try. I'm out. I'm out. I'm done. 아, 잠깐만. Thank you for playing. Your input was extremely valuable. Oh hey, since my game was so awful, why don't we play someone else's game just to ease the pain? 전화가 왔네. Let's see. What do we have here? Yes. This seems like it'll work. Let's give it a shot. 음. 어. Well, Stanley, is this any better? At last, the one thing you've always desired. A game I had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But is it enough? Tell me that, Stan. 여러분들, 7시에 마음대로 마인크래프트 많이 봐주시고요. 한창이에요. I will only create to fulfill a greater artistic purpose. Watch this, Stanley. 오늘 7시에 헝그리 FC에서 아, 이게 뭐야 이거? This will go here, no, here, and then. 와 신기하네. Let's see, what does it need? I, yes, of course, and just to finish it all off. 와 이게 내 집이야? It's complete. I made this, Stanley. Look at it. Gaze upon my work of art and feel ashamed at your own inadequacy. Okay. But you've only seen it from the outside. You've only gotten half the experience. Please step inside and make yourself comfortable. Isn't it grand? Isn't it perfect? 안 들어가. It could only be better if. Wait, that's it. We must.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 해요. Diamond. 그래요. Diamond. 이리 오세요. 스탠리. 채광하러 가야 돼. 채광도 시켜? 와. 대단한데? 아, 근데 진짜 마인크래프트 같아. 그래픽이. Oh my, it looks like it's going to get a bit dark. Have you brought a light? 뭔 일로 마크 하시네요? 오, no. This is far more open-ended than I had in mind. I'm looking for something more narrow and linear. Uh-oh.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utterly irrelevant. This won't do at all. 1 out of 5. Even the diamonds couldn't save this one. Okay, new game. Okay, new game.